추운 날 남자를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옷이 있습니다. 코트? 패딩? 아닙니다. 바로 이너로 입는 터틀넥이에요. 기업 CEO들이나 배우들을 보면 터틀넥을 입습니다. 터틀넥은 추위도 막아주면서 사람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죠. 아무리 얼굴이 험악하게 생기거나 꾸미지 않더라도 터틀넥을 입으면 왠지 모르게 외모도 매력적으로 바뀝니다. 배우들 프로필을 보면 헝클어진 머리에 착용하는데 그만큼 매력적인 아이템이라는 거죠. 저는 이 옷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터틀넥을 입고 싶지만 못 입어요. 목이 짧거나 얼굴이 커 보이거나 목에 닿는 느낌이 너무 간지럽고 따가운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는 남자 이너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남성미와 이 고급스러움을 줄 수 있는 모크넥과 헬리넥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남자들이 입는 옷인 만큼 소재에 대한 이해도와 핏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바로 찾아갔죠. 여러분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브랜드 론트와 함께 만든 모크넥 헬리넥 콜라보입니다. 일단 이번 콜라보 진짜 힘들었어요. 한 7개월 전쯤인가 진짜 꼭 하고 싶다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완성을 했어요. 일단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론트 대표 김영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이거 만드는 과정이 힘드셨나요? 많이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심플한 디자인 같지만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이 모크넥을 만들면서 딱 세 가지를 요청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 피부에 다 때 까스럽지 않고 민감한 피부인 사람도 입을 수 있는 모크넥을 만들고 싶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면으로 모크넥을 많이 만드는데 면은 사실 니트만큼 고급스럽진 않잖아요. 니트인데도 까스럽지 않은 모크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 오래 걸렸죠. 일반적인 모크넥 보면은 몇 번 입으면은 다 늘어나요. 사실 이게 목에 감겨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건데 더블랙 돼 있으니까 그쵸. 타이트하게 목에 감기는 거 진짜 강조해서 요청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핏. 터틀넥 보면 다 슬림하게 나오더라고요. 단품으로 입으면 어려우니까 단품으로 입어도 몸이 좋아 보였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딱 세 가지를 요청드렸는데 요 문제를 론트 대표님이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정말 너무 힘들었던 거라 샘플을 진짜 10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이 목 때문에 까칠거리지 않아야 되고 세탁 후에도 보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했나요? 여기에 스판사를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볼도 정말 촘촘하게 최고 도목으로 짰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판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면 빨수록 목이 이렇게 더 잡아준다. 딱 보온이 되는 소재인 거죠. 사실 니트라는 게 완전 안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빤빤하게 입다가 세탁하고 나면 다시 더 빤빤해진다.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봐도 보시면은 이렇게 늘어나고 이제 밀도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거의 10만 원 넘는 제품이고 근데 보시면은 넥 부분이 굉장히 쫀쫀하죠.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스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을 하면 제가 입은 것처럼 목에 착 자연스럽게 감겨요. 요 느낌 만들려고 샘플 진짜 많이 봤고 가닥가닥 보이는데 이 가닥을 두 개 넣냐 세 개 넣냐 추가하면 뺐다가 하면서 만든 넥 둘레예요. 이 골수를 진짜 168골인가?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착용할 수 있으면서 착 감겼으면 했거든요. 심플한 디자인 같지만 진짜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게 옷이 전혀 까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소재인가요? 코튼 100이고요. 컨베드 코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 100%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았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연제 처리랑 여러 화공을 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점을 뒀던 게 이런 TR 같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입으면 보풀이 엄청나게 생겨요. 맞죠. 근데 이거는 워셔블 처리를도 했고 당연히 추가로 보풀 제거도 1차적으로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입다가 세탁을 하셔도 보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크넥 티나 니트들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관리하기가 쉬운 모크넥이라는 거죠. 고급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헤라시 작업이나 이런 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몸이 또 좋아 보여요. 제가 이 핏을 요청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원단이 얇다 보면 구현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최고 고밀도로 짜셨다고 봅니다. 중량 같은 경우에도 평균 한 220g 이 정도밖에 안 나가요. 스웨터가 저희 같은 경우 이게 300, 450 정도까지 나가는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하죠. 그러니까 좀 체형 보완도 딱 되는 거네요. 그쵸. 머스핀 느낌을 낼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 요거 헬리넥. 야, 이것도 힘들었죠. 샘플 좀 그만 봐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론트 콜라보 요 니트는 어려운 게 몸에 착 감기는 옷이다 보니까 이제 핏을 안 볼 수는 없고 진짜 너무 많은 샘플을 봤던 것 같아요. 기본이 진짜 어렵거든요. 볼지나 이런 골 느낌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비싸 보여. 그쵸. 혹시 가격도 비싼가요? 이거는 다른 데서도 비싸게 판매한다. 제가 봤는데 다 10만 원대 판매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얘 얼마인가요? 9만 원대 팔면 되지 않을까요? 9만 원대? 우리 론트 자켓을 10만 원 초반에 팔았는데 예, 9만 원? 샘플을 지금 100번을 넘게요. 샘플비도 안 나옵니다. 샘플비도. 오케이, 일단 여기 9만 원대. 그럼 얘는 얼마인가요? 얘는? 얘는 한 8만 원. 8만 원? 이거 모크넥고 이런 모크넥이 아니야. 이건 모크니트고 이거는 스웨터고 이거는 8, 9만 원 너무 비싸요. 근데 그 정도의 판매를 하던데요, 이거는? 다른 브랜드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콜라보를 지금 몇 번 했는지 지금 셀 수도 없을 정도인데 그리고 아마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요?
준비한 가격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들이 원하는 가격. 39,000원? 39,000원? 스판이 진짜 비쌉니다. 이게 정말로요. 네이버에 쳐도 비싸다고 나올 거예요. 판문구 나쁘지 않은데. 뭐야 이거 크로마체예요? 아 이거 짜풍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요즘. 아니 아니요 아니. 39,000원. 아, 나쁘지 않긴 한데. 오케이 39,000원 말고 앞에 이 자로만 바꿉시다. 29,000원. 두 벌 살려면 이거 정도 돼야 돼요. 왜냐면 이 티들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2만원 후반대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티를 살 바에 이 티를 경험시켜 주려면 29,000원은 가야 됩니다. 아 돈 많잖아요. 요거 지금 밥을 많이 먹어서 배도 많이 나왔구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맨날 이렇게 싸게 파는데 어떻게 돈을. 아 그래서 구독자분이 좋아하는 거죠. 이게 유땡땡보다도 2만원 정도 그럼 더 싼 겁니다. 우리는 코리아잖아 코리아. 우리가 재팬보다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짧게 가시죠. 짧게? 며칠? 3일. 3일? 일주일! 일주일 어때요? 일주일? 늦게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항상 저한테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싸게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다른 데 안 먹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일주일. 오케이, 일주일. 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전화 한 100번 옵니다. 1,000원 올리면 안 되겠냐고 전화 100번 와요. 그럼 29,900원에 일주일! 오케이! 콜라보! 성공! 야 이렇게 해서 모크넥과 헬리넥 너무너무 잘 나왔고요. 일단 이 정도면은 구독자분들이 한 장, 두 장 사지 않을까. 아, 이건 전 칼라를 사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아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7개월 전부터 말해가지고 이제야 완성된 상품이 온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을 겨울 맞이 상남자들을 위한 이너 니트 콜라보 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단품으로 입어도 분위기 있는 남자를 만들어주고 아우터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니트 라인들이에요. 우아한 상남자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오늘 아이템 필수입니다. 첫 번째는 V6 모크넥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섹시하고 우아한 남자의 니트다. 만약 제임스 본드가 요즘 세상에 있었다면 이 모크넥을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팔짱 목을 감싸는 모크넥 디자인이 특유의 섹시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노출을 한다고 해서 섹시한 게 아닙니다. 올라오는 넥라인이 오히려 하고 분위기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섹시한 남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를 즐겨 입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웬만한 정장을 입은 사람보다 훨씬 분위기 있어 보이고요. 특유의 아우라를 만들어주죠. 1960년대에 나온 옷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일반적인 터틀넥은 목이 짧은 사람이나 얼굴이 큰 사람은 입기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모크넥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폴로넥보다 낮은 높이로 얼굴이 큰 분들이나 목이 짧은 분들이 쉽게 매치할 수 있고요. 체형이 보완되는 실루엣으로 만들어서 몸도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기존의 터틀넥 모크넥이 가지고 있던 슬림핏을 보완한 실루엣이라고 할 수 있죠.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넥 높이를 보시면 5cm 정도로 올라와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요. 넥의 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판사를 넣어서 내구성도 좋고 목에 착 감기는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늘어난 걱정 없이 입기 좋아요. 저는 이게 기술력이고 디테일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십 벌의 샘플을 보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니트이다 보니까 엄청 세게 늘리면 늘어나기 때문에 가볍고 편하게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목에 닿는 만큼 가스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스럽지 않은 천연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성형 편집 기법으로 봉제선이 울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어깨 암홀 부분에는 헤라시 봉제로 들어가서 더욱더 튼튼하고 섬세하게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냥 목크넥 니트 같지만 섬세하게 디테일과 소재를 신경 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콤베드 코트는 100% 소재로 천연 면 소재를 사용했어요. 일반적인 면이 아니라 빗질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소재죠. 원단 표면을 보시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맨살에 입어도 전혀 가스름 없이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소재예요. 이너용인 만큼 맨살에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니트 구입할 때 비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비침이 없는 원단이고요. 두껍진 않고 이너용인 만큼 얇고 밀도를 높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침이 없긴 하지만 체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너 티셔츠를 함께 매치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맨살에 입는 만큼 땀 흘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세탁도 편리하게끔 면 소재로 제작하게 되었죠. 핏을 보시면 일반적인 터틀넥과 다르죠. 낮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어깨는 드롭 숄더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각이 살아있습니다. 어깨가 딱 넓어 보이죠. 이 패턴을 만지기 위해서 입체적인 패턴으로 만들었고요.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도록 봉제와 패턴이 탄탄하게 들어갔습니다.
소매와 밑단에는 넓은 시머리가 탄탄하게 잡아져서 몸이 더욱더 좋아 보이죠. 이 상태에서 단품을 입을 때 더 몸이 좋아 보이시다면 소매를 살짝 걷어서 전완근에 걸어주세요. 몸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남성적인 실루엣이 나올 겁니다. 통장도 67 정도라 너입하기에도 괜찮고요, 빼입하기에도 괜찮은 기장입니다. 평상시 105 정도 있는 분들 라지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헬창분들이 입으신다면 머스핏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실루엣이에요. 가을에는 이렇게 단품으로 입다가 날씨가 쌀쌀할 때는 가을 아우터나 겨울 코트 이너로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코디가 우아하게 바뀔 거예요. 가격도 원래 정상가가 89,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가격 제대로 꺾었습니다. 66% 할인을 받아서 29,000원에 소개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끝판왕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가격대는 모크넥 니트가 아니라 모크넥 티셔츠에서 많이 보이는 가격이거든요. 전 브랜드 최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니트는 이너를 입는 만큼 한 개가 아니라 두 번 정도 쟁여두셨다가 돌아가면서 세탁하면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컬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블랙 컬러가 단품이나 이너로나 활용도가 높고 가장 섹시한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서 블랙 컬러를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청바지랑 캐주얼하게 잘 어울리고요, 시크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뭐 락시크, 포멀, 미니멀 룩에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슬랙스랑 매치하면 미니멀하게도 입을 수 있고요, 겨울에는 코트 이너로 입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예요. 아이보리는 흰티처럼 가을 겨울에 받쳐입기 좋은 컬러이고요, 얼굴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컬러입니다. 데님부터 따뜻한 울고트와 매치하면 겨울 남친룩 완성이 되거든요. 너무 활용도 높기 때문에 이 순위로는 전 아이보리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블루 추천드릴게요. 론트의 시그니처 컬러로 감각적인 무드를 만들어주거든요. 이너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다크그레이 컬러예요. 클래식한 중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컬러죠. 다른 색상들과도 궁합이 좋고요, 블랙 말고 좀 다른 컬러 없나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브라운 컬러예요. 브라운은 가을 겨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고요, 분위기 있는 가을 남자를 만들어주거든요. 아이보리나 베이지로 톤톤 느낌을 활용할 때 필요한 컬러이기 때문에 미니멀한 느낌 좋아한다면 브라운 컬러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천드릴 컬러는 베이지 컬러예요. 따뜻하면서도 클래식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같은 청바지랑 입더라도 코디가 가벼워지 않고 진중하게 예쁜 무드를 만들어줍니다. 캐주얼하게 입되 그 안에 고급스러움을 넣고 싶다, 베이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옷은 417 헬리넥 롱슬리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럭셔리한 남자를 만들어줄 니트다. 일반적인 니트가 아니라 헬리넥 디자인으로 단추가 달려있는 게 특징인 디자인입니다. 단품으로 입어도 매력적이지만 아우터 이너로 매치를 했을 때 코디를 더 이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죠. 단추를 풀어주면 넥라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개방감으로 고급스러움과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유의 남성적인 매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옷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니트, 셔츠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소한 분들 계실 텐데 오래된 클래식한 아이템이거든요. 1920년대 항해사 스포츠맨들이 즐겼던 옷이고요, 군복에서도 사용됐던 옷이죠. 헐리우드 스타로는 스티브 맥퀸, 폴리먼 더락 등 정말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착용을 했습니다. 특유의 남성미와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옷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남자들이 입기에는 핏과 체형이 맞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옷이지만 체형이 드러나기 때문에 입고 싶어도 못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양인 체형에도 잘 입을 수 있는 헬리넥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클래식한 헬리넥을 재해석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리넥 니트에는 5개까지 단추가 들어가는데 너무 클래식한 느낌이 강해서 3개의 단추가 들어가 있는 헬리넥 디자인이에요. 현재적인 느낌과 캐주얼함을 담았습니다. 단추 한두 개 차이로 느낌이 달라지고요, 어떤 단추를 쓰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자개 단추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움을 추가했고요, 단추를 다 잠갔을 경우에는 단정한 느낌을 낼 수 있고요, 한두 개 정도 풀면은 섹시한 남성미 있는 룩을 만들 수 있죠. 청바지나 슬랙스 단품으로 입었을 때 너무 잘 어울리고요, 제가 입은 것처럼 입으면은 락시크 그 자체예요. 스키니한 청바지를 입고 있고요, 뾰족한 첼시 부츠와 웨스턴 벨트로 마무리했거든요. 딱 이렇게 심플하게만 입더라도 헬리넥과 스키니진이 남성적인 클래식한 코디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남자의 코디예요. 올해 클래식 룩이 뜨는 만큼 헬리넥 니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수량을 준비하진 못했지만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대로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헬리넥 니트와는 분명 다를 겁니다. 면 100% 소재에 골지 패턴이 적용이 되었어요. 7x7의 일정한 세로 패턴으로 상체 볼륨감을 살려주거든요. 옷을 입었을 때 몸이 더 커 보이고요, 좋아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주죠. 이런 헬리넥 디자인의 골지 패턴이 깊이감을 더 만들어줘서 옷 자체가 고급스럽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몸 좋은 사람들이 입었을 때도 착 달라붙어서 근육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핏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는 아우터 이너로 입어주시면 됩니다. 블레이저도 좋고요, 코트 이너로도 좋고 가디건 이너로도 활용도가 높아요. 핏도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핏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일반적인 헬리넥 티셔츠들은 어깨가 좁아 보이는 어드비 핏이었거든요. 저희 실루엣을 보면 드롭숄더로 떨어지고 입체 패턴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넓어 보이는 실루엣을 구현을 했어요. 소매와 밑단에는 시보리 텐션을 강하게 넣어서 머스핀 느낌을 살리고 싶었죠. 총장도 살짝 크롭하게 나와서 역삼각형 남자의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벨트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너입을 하거나 앞쪽만 살짝 넣어서 스타일링을 하신다면 포인트를 주는 락시크 모드로도 코디가 가능할 거예요. 가격도 원래 정사가가 99,000원인데 62% 할인을 받아서 37,700원입니다. 이 가격이면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 일주일 동안만 가능한 특가이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기간과 금액 참고해서 구입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봄에 완판되었던 하리오 긴팔 카라티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출시하자마자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하루 만에 품절이 됐다가 이제 리오더가 되었습니다. 이 카라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몸이 좋아 보이는 카라티다. 클래식한 카라티 디자인이지만 단품으로 입어도 매력적이고요. 아우터 이너로도 활용도가 높은 니트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죠. 날렵하고 힘있는 카라로 V존이 섹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입었을 때는 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남자의 카라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어깨는 넓어 보이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핏입니다. 소매를 걷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세미 머슬핏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아요. 쫙 붙는 머슬핏은 몸 좋은 분들은 입기 좋지만 애매한 사람이 입기에는 머슬핏 느낌이 안 나거든요. 페입도 가능하고요. 너입도 가능한 기장감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우터 이너로 매치하면 되는데요. 수트 이너로 매치해 잘 어울리고요. 사파리 자켓 이너로 매치해서 클래식한 느낌으로도 스타일링 가능합니다. 소재는 홈베드 코튼으로 만들어졌고요. 편하게 세탁 관리가 가능한 소재예요. 비침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아는데 보시다시피 비침이 없는 소재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주구장창 뽕 뽑을 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죠. 가격도 원래 정상가가 93,700원인데 마찬가지로 69% 할인 들어가서 29,900원입니다. 유행 상관없이 클래식한 멋을 추구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 겨울 이너 니트 콜라보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모크넥 헬리넥 니트 하나만으로도 코디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가을에 검증된 이 니트로 우아한 계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일주일 동안 특가까지 받아왔으니까요. 구입하실 분들은 이 기간과 금액 참고해서 구입을 하시려면 똑똑하고 진정한 가성비 쇼핑이 되실 겁니다. 이 니트 하나면 내년 2월까지 뽕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